자, 이제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 희며드는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은요,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트롯계의 젠틀맨, 어서 오세요, 신성 씨. 반갑습니다, 우리 희재 씨.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냈습니다. 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더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작년에 네. 불타는 신의 손으로 찾아오신 이후에 네. 약 8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한 8개월 동안 제가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고 네. 또 각종 행사 그리고 또 이렇게 콘서트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손태진 씨는 네. 이 자리에 두 번 오셨었거든요. 이 자리에요? 네, 그때 네. 개인기며 노래며 뭐 잔망이며 뭐 전부 다 이 자리에서 하고 가셨는데 이 자리에서 잔망을 했다고요? 했어요, 다 했어요. 오. 근데 네. 신성 씨는 오늘 어떤 매력을 뿜뿜 보여주실 건가요? 우선은 우리 태진이와 네. 저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태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다면 아,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혹시 네. 손태진 씨보다는 내가 더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저죠. 재미는 네. 아, 재미하면 신성이다. 네. 아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아재 개그의 대마왕이라면서요. 아니, 아재 개그 네. 대마왕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제가 야심차게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 준비를 또 하셨어요? 네. 이게 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웃음 준비하시고요. 네. 세계 재벌에 계신 우리 그 빌 게이츠 회장님 아시죠? 아, 알죠, 알죠. 빌 게이츠 회장님이 이 더 트롯쇼에서 오셔서 노래를 어떻게 부르실지 아시나요? 버트로쇼에 오셔서 네, 저 무대에서 노래하신다면 노래를 하면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아이고 웃기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만족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얼마 전에 네.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이럴 때 드려야죠. 아유, 네. 아, 콘서트를 끝내면서 네. 가장 아쉬웠던 점과 네. 가장 뿌듯했던 점은 뭘까요? 일단 아쉬웠던 점은 전국 투어를 했잖아요. 그 매력에 너무 빠졌어요. 근데 이제는 전국 투어를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좀 아쉽죠. 네. 다시 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가장 뿌듯했던 점은 뭘까요? 뿌듯했던 점은 사실 그 전국을 다니면서 거기 계신 지역에 있는 팬분들께 우리 그 7명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죠. 아, 그렇습니다.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팬분들을 만날 때 가장 그렇습니다. 행복하거든요. 네.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다. 그 팬 여러분들 위해서 앵콜 네. 콘서트를 준비하셨는데 네. 콘서트 스포를 다섯 글자로 한다면요? 다섯 글자요? 줄여서 잠깐만요. 약속할까요? 약속할까요? 네, 약속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희 그 엔딩 콘서트 주제가 약속이거든요. 네. 아, 약속. 네네네. 약속할까요? 네. 많이 찾아와 네. 보셔가지고 9월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탑세븐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본인이 준비된 신랑감이라고 직접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요? 직접 본인 입으로. 제가요? 본인 입으로다가 막 소문을 내고 다니신대요. 그래요? 저도 들었는데요. 저 오늘 처음. 아니, 이 카메라를 네. 아니면 여기 팬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 앞에 이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3초 안에 신성 씨만의 플러팅 기술, 네. 나의 필살기 네. 한번 보여주시죠. 3초예요? 3초 만에. 3초? 4초도 안 돼요. 4초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해볼까요? 자, 한번 보다가 바로 필살기 맞아요? 요즘 이거 유행하더라고요, 이런 거. 요즘 유행해요? 네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거 맞아요? 요즘에 V를 이렇게 한대요. 아, 진짜요?
요게 기술이에요? 네, 기술입니다. 어, 지금 난리 나셨죠? 넘어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 많이들 넘어가셨어. 네, 저쪽은 많은데 이쪽이 많이 없네요. 네, 오늘 신성 씨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성 씨? 네. 이제요? 네. 무대하러 가셔도 됩니다. 아, 무대하러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성 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